본인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손님을 받고 음식을 또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성과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인력, 본인과 남자친구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가장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 죽겠다고 작정하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포토샵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들 중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관련 문의는 02-6207-7430. 얼마나 지금 처음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는 거, 그거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남자친구랑 얼마든지 그걸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홀을 엄마랑 잠시 와가 구경하시고 돌아가게 하는 거를 무리 없게 하는 데는 하루에 50명 정도는 두 사람이 핸들할 수 있어요. 오퍼레이션을 잘 짜면요. 예. 그리고 지금보다 본인이 하루에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앉아가지고 쓸고 하는데 일어나는 거는 하루에 서너 번밖에 없게 오퍼레이션이 구성이 돼야 돼요. 이게 어떤 작업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 보통 우리가 노동자, 근로자라고 그러죠. 근로자가 자기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행동이 어떤 동작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동작이 어떤 연속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부담이나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하면서 마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면서 있는가. 이거는 모든 경영에서의 가장 1차적인 행동 분석이거든. 작업 환경에서의 행동 분석. 이 본인이 작다고 하는 식당에서 본인이 거의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고기 썰다가 일어나가지고 당 옮기고 또 앉아가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포 쓰기도 하고 뭐야 지금?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몇명안 봤는데도 거의 파김치가 되는 거야.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낫겠지만 운동도 아니고 자기 학대하는 행위가 되니까. 본인대로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정신없기만 하고 돈은 없는고 대체 내가 뭔 짓을 하느라고 이 짓을 했나? 완벽한 그거는 자해 행위를 자신한테 한 거죠. 마지막 하루의 일과의 자해 행위를 이제 먹는 거로, 사실은 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음식을 가지고 카트칼로 자기를 자르듯이 자해 행위를 한. 그게 참 재밌게도 대부분 장사 안 되는 자영업자들의 전형적인 자해 행동이거든. 예, 장사 끝난 다음에 이술 마시고 음식으로 가지고 먹고 그럼 건강은 건강대로 망가지고 삶에 있어 더욱더 자책하고 무기력하게 되고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내가 그런 분들 상담해 줄때 본인이 깨가지고 장사를 하는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표현하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음식 장사의 가장 1차적인 건 음식의 퀄리티예요. 맛있냐 없냐. 근데 본인은 우리 집 맛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온대. 손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맛은 있는데 이 집은 뭔가 제대로 음식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안 들어. 왜 고기 썰고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또 들어가서 탕을 만들어 오고 이게 주문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다 먹고 나가려는데. 누가 와서 계산을 해주는지 알 수도 없고. 밖에서 포장해 가려는데 저한테 돈을 주는데 제가 계산 안에 들어가서 하시라고 막 그러고 그럼요. 그랬거든요. 그럼 에이, 이거 말지.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먹음직하고 괜찮거든요. 사장님 얼굴 보고 포장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세요. 에이, 그냥 갈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손님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내가 이걸 꼭 사먹고 말 거야
라는 거는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오픈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가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가게의 등장에 손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들어가 주문하시는 분들 과연 있을까요? 어쩌면 박사님 말씀대로 호기심 반, 의심 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우리 사장님은 내 음식은 맛있어, 먹을 테면 먹고 말 건 말아 라는 자신감은 분명히 멋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멋진 믿음은 새로운 손님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내 음식을 맛보게 해서 내 음식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그 절실함, 그 절실함이 신규 고객을 단골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본인이 안에서 꼭 바깥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쓰는 거는 사실 안에서 쓰는 게 더 맞아요. 그걸 보이기는 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님이 여름 동안에는 안에서 썰고 가을에는 다시 밖으로 해도 아니에요. 그걸 차라리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이 여름에는 창문을 닫고 안에서 보이기만 하고 가을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과 바깥이 구분이 없는 그렇게 하든지 겨울이면 또 닫고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과 동선이 되고 본인은 항상 안에서 그리고 아까도 내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배추 겉절이와 석박지를 본인이 다 담그는 거 그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순대 국집이면 본인이 순대도 다 본인이 만들어요? 순대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직접 만든 거는 머릿고기는 직접 만드는 게 본인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국물은 어떻게 해요? 머릿고기 만들면서 그 국물 넣어가지고 다 하는 거죠? 네. 국물도 네. 제가 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순대를 얼마든지 테이크아웃하고 머릿고기하고 같이 배달을 받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배달을 하는 거는 순대와 머릿고기를 그냥 요즘에 도시락 배달하듯이 그것만 사람들이 배달 요즘에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거는 순대 머릿고기 세트로 하는 걸 배달을 하는 거를 아예 도시락 만들듯이 하루에 내가 얼마 정도 주문 배달이 가능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셋업은 본인이 큰 어려움을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와가지고 홀에 와서 먹는 손님이 아니라 그 순대와 머릿고기 배달하는 손님으로도 기본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셋업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인터넷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순댓국을 배달 주문한다는 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순댓국은 배달 안 됩니다. 라고 왜? 그거는 국물이 가다가 식어버리면 순댓국의 가장 핵심은 따뜻할 때 먹는 거거든. 또 뚝배기에 안 나간 맛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순댓국을 맛보고 싶으면 직접 여기 와서 먹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집의 에센스다. 라는 거를 본인이 자랑스럽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는 얼마든지 대량 생산을 가져왔는데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스팀을 하느냐,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거기에다가 머릿고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분명한 중요한 또 메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본인이 머릿고기 플러스 애기보까지 우리는 다룹니다. 그리고 애기보를 머릿고기 가격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본인이 팔 자신이 있으면 넣어도 돼요. 안 넣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본인은 돈이 안 되는 거를 다른 집에서 안 하는 걸 하는 게 마치 본인의 특별함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거를 메뉴 안에 집어넣은 스스로 이거는 자해 행위를 보통은 카트칼로 가지고 손목을 긋는 걸 자해를 하는데 나는 아예 내 목을 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해 행위를 한다는 거 알아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왜? 카트칼로 손목 긋는 거는 별로 특이하지 않잖아요. 근데 카트칼로 목을 긋는 자행위는 좀 특이하니까 저는 좀 특이하거든요. 우리 집은 좀 스페셜한 곳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지금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 같긴 해요. 그건 같은 건 이해는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더 전문성을 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네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식당에서의 전문성이 뭐라는 거를 스스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애기보하고 여름 계절 메뉴로 냉면이나 콩국수 삼계탕을 팔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전통적인 순댓국집을 할까? 젊은 층이 찾아오는 표준 느낌. 지금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오퍼레이션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상담 초반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순댓국집의 전문성. 그것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전문성에 대한 자신만의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다른 집에서는 힘들어서 안 하는 메뉴를 넣어보기도 했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집에서 모두 다 하는 여름 메뉴를 넣어볼까 하며 우왕좌왕 기준이 없는 고민을 했던 거였군요. SNS 홍보와 가게 위치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누구나 언급할 만한 통념적인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셨던 사장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가게 운영 방침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시점인 듯한데 이거 어떡하죠 박사님? 이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또 심란해요. 또 심란해요? 왜 심란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을까 또 싶어요. 오, 그렇군요. 이미 알고는 있는데 결국에 나를 심란하게 만드는 걸 알려주고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더라도 제대로 할까?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는군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해야 되는 건 같아요? 이제 몇 번 개인 상담 받으면서 그게 맞더라고요. 아, 몇 번 개인 상담을 받고 하니까 결국에 이분 말씀이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걸 이야기했지만 따라서 해보니까 결국 그 길이 맞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이제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남자친구와 엄마와의 관계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 알아요? 매장의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왜 그게 엄마와의 관계, 남자친구의 관계가 해결이 될까요? 엄마가 발붙일 데가 없어서? 아니죠. 엄마는 어쨌든 잠시라도 와가지고 뭐 딸 너 잘하고 있냐? 그리고 주방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잘 되세요? 라고는 물어보겠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엄마가 이전처럼 남자친구를 타박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맡아서 하니까? 뭐 다 맡아서 하니까 일 수도 있고 본인이 주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남자친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무 하는 일 없이 주방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갑자기 순댓국을 끓이든지 김치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미 남자친구가 주방에 터줏대감이 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깥에 엄마가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 엄마가 아는 옛날 단골 손님은 저 주방 안에 있는 저 젊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주방 안에 누가 일하는지 모르고 엄마하고 그냥 수다를 떨고 있을까요? 맨날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거는 남자친구가 홀에서 얼쩡거리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물어보죠. 주방 안에서 주로 있고 주방에서 내오면 누구냐고 물어보겠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방장이라고 생각하지. 엄마가 주방에서 얼쩡거리면서 엄마가 주방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남자친구한테 너 일을 이따구로 하면 어떡해? 하니까 아이고 저 옛날 여사장님이 왜 저 젊은 총각을 저렇게 야단을 치냐 하니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데 그러세요? 라는 의미로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저석이야, 우리 사위야, 또는 남자친구야. 그때그때 엄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좀 심했다 싶으면 아들이라고 그럴 거고 좀 큰 문제가 없으면 남자친구라고 그랬을 거고
잘하고 있으면 사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엄마 마음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보면 남자친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니까 엄마가 남자친구를 인정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엄마가 남자친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를 상상은 못했을 거라고. 이제 알겠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는 자기 딴에는 10년 이상 외식업계에 종사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지금 본인이 홀서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주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래놓고 갑자기 구식 스타일에 여사장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띨띨한 직원 취급을 하니까 남자친구는 더 돌아버리죠. 내가 이러려고 이러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냐? 돈도 못 벌고. 이제 남자친구가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과 자책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불쌍해 죽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먼저 남자친구는 제대로 된 주방에서 그냥 정확하게 그 당을 끓여가지고 사실은 기존 있는 재료를 이미 쫙 만들어놓은 거를 데펴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히 하고 그와 동시에 머릿고기를 내한테 받아서 손님 테이블에 하는 이 역할만 딱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홀은 누가 봐요? 홀은 그 다음에 음식 주고 나서 손님이 순댓국집에서 뭘 더 서비스를 원해요. 계속 김치 더 달라, 쌈장 더 달라. 그래요. 김치 더 달라고 그러면 큰 소리로 김치 더 주세요, 쌈장 더 주세요 하든지. 쌈장은 보통 그런 데 가면 이 순댓국집에 가면 한쪽 옆에 쌈장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심지어는 상추까지 딱 해놓고 그냥 셀프 서비스 이렇게 끝내요. 요즘 물도 안 주는데. 이것도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홀 일이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홀 일을 전부 다 손님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도록 셋업하는 게 이 크지도 않는 이 식당에서의 에센스인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알겠어요? 웬만한 순대국집에 가면 다 체크해보면 다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를. 그래서 음식 배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주인이 따로 서비스를 할 게 없어요.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각각 자기 맡은 역할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엄마는 와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스스로가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내가 중간에 간혹 와가지고 딸한테 돈 받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빌린 거 매일 하루에 와가지고 일수 받아가듯이 받아가세요. 딱 이래 놓으면 본인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더 나을까요? 아 당근이죠. 그래야지 빨리 해치우지. 하루에 뭐 엄마한테 한 500만 원 빌렸어요? 그럼 엄마한테 5만 원씩 해가지고 100일 안에 갚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해요. 본인. 아 그럼요. 매일 할 일 없는데. 돈 받으러 갈 수 있는 이 훌륭한 그 상황이 되니 그러니까 다 회피한 거예요. 와 역시 우리의 황 박사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했더니 그에 따른 솔루션도 명확해졌네요. 가게의 주요 인력인 세 사람의 서열과 영역 그리고 동선을 확실히 정했더니 사장님도 남자친구도 어머니도 모두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고도 심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니 세상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게 운영에 대한 그림은 리더인 사장이 직접 고민하며 상상해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인생 상담의 핵심 포인트였군요. 너무 막 그냥 한 것 같아요. 가게 네. 오픈을. 근데 또 그때는 그게 고려 사항이 아니었어서 했는데 또 손님이 없는 게 진짜 좀... 손님이 없는 게 본인한테는 축복이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엉망이고 전혀 감을 못 잡는 상황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가 뭔가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자학하는 상황으로 몰아갔으면 두 달 동안에 본인 벌써 썰어 죽었을 거예요. 내가 본인 가게를 안 가봤으니까 그 동선이나 오퍼레이션이 지금 본인대로 된 거를 내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네가 정신이 있냐 지금 이걸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려고 하냐라는 아마 조언을 줬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교수할 때 3평 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을 그 안에서 내가 아침에 딱 들어가서 내 의자에 딱 앉는 순간에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의자를 앉은 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것도 귀찮은데 여기에서 다 처리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가고 두 개의 일을 동시 세 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어레인지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심리학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는 거거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아마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보아야 투입 대비 남는 이윤도 커지는 법.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황심이 생각엔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몇 명의 직원을 쓸 것인가? 그리고 각 직원들이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 것인가? 이런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거쳐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본인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을 받고 음식을 또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성과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인력, 본인과 남자친구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가장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거는 스스로 죽겠다고 작정한 일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 음식이 문제, 음식 맛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을 보고 내가 아마 더 연습을 또 하라고 그러는데 음식 맛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인은 아주 지금 준비는 잘 됐지만 막상 오퍼레이션 하는 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건강이나 생활이 엉망이 되고 또 남자친구와도 참 안 되고 남자친구와 엄마와의 관계까지 또 다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제 본인 오늘 상담을 하고 나니까 자기 문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문제점이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퍼레이션 문제라는 건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진짜요? 그냥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마음을 굳게 못 먹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내가 나를 좀 더 자해해야 되고 더 자학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자학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남자친구 그렇죠. 이쪽 업계에서 일하려면 싫어도 일을 해야 되고 막 아침에 나와야 되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념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저 본인의 높은 매뉴얼을 남자친구와 이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데에서도 본인이 참 미련하게도 진짜 돼지 머리를 삶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삶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네요. 남들이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쯤 지나서 이제 본인 식당에 내가 진짜 출장 상담을 가서 미치겠네. 네. 그랬을 때, 아니, 이게 뭐 맛있다고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아니, 지금, 이게 순대국이에요, 이게? 순국이야, 이게? 왜 그러세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 미식가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환장하겠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머릿고기를 돈을 받고 팔아요?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자신 있어. 어, 그래요? 네. 그 자신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순대는 진짜 맛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순대국밥집의 비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으로 손님 간 거리두기나 인원 제한에 영업시간 단축까지 해야 하는 이 극한의 상황 속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기 나만 장사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상황 탓, 정부 탓으로만 돌리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인생상담에 출연하신 최 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다른 가게와는 상관없이 나는 어떤 믿음으로 내 삶을, 내 가게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상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말입니다. 중고 주방 물품을 파는 시장, 그 속에 한 순대국밥집의 풍경.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을 결정한 후 가게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들른 시장 옆 국밥집. 그곳에는 순댓국 한 그릇과 소주 한 잔을 두고 눈물을 흘리신 수많은 사장님들이 있었을 테지요. 오늘 저 황시민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방 물품을 만드는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고 때마침 점심을 먹으러 쏟아져 나온 인부들을 따라 들어간 한 국밥집. 그곳에는 새로이 가게를 열기 위해 주방 물품을 사러 온 수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순댓국을 드실 그날이, 그날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출연하신 최 사장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께 오늘의 인생 상담을 바치며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각자 자신만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리더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다음엔 또 어떤 우리네 이웃들의 인생 스토리가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황심소의 인생 상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샵.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